그냥 물? 시원한 잡수수. 나도 마시고. 이 물이 평범한 물 같아도 비결이 있는 물입니다. 어? 네네. 물 색이 좀 다르네요. 둥글레차 같은 색깔? 버섯인가요? 나무 껍질? 끓여서 먹는 두축나무 껍질입니다. 두축나무?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는다는 두축나무 껍질.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팬에 한 번 더 끈 후 물을 넣고 30분 정도 끓여주면 두축나무 차가 완성된다. 한번 마셔볼까요? 네, 차 한번 드셔보시죠. 약간 쌉쌀한 맛이 있는데 젊은 쌉쌀한 것도 없이 그냥 좋은데요? 약간 버섯? 아유, 체질이시네요. 이 체질인가? 버섯 달인물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두축나무 껍질로 만든 차잖아요. 그럼 새축나무로 만들면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에이, 또 출동했네. 우리 출동했어. 아니 근데 그 어머니는 뭐 이 두축나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먹어본 건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 제가 너무 사다 드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사다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두축나무 껍질? 네. 두축나무 껍질로도 차를 내지만 네. 잎으로도 내거든요. 잎으로도? 네. 그래서 제가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오긴 사왔는데. 내 하도 갖다 주니까 뭔가를 모르겠어. 지금 남자이신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라도 좀 많이 드십시오, 어머님.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특히 껍질 쪽에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들, 뭐 칼슘 같은 미네랄 이런 성분들 때문에 특히 관절 쪽에 염증도 줄이고 또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도 돕고 실제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도 선정을 했었었거든요. 선생님, 이걸 식수로도 사용해도 되나요? 아, 보통 이제 이런 탄닌 성분들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게 되면 약간의 탈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물은 충분하게 드시고 추가로 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운동 후 사이 좋게 두충차를 마시는 부부.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데. 차로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으로도 였는데 아까처럼 국민할 때 먹었던 음식도 이걸 활용해가 만들었던 스프입니다. 이 스프에 들어간 또 다른 비밀 재료는? 브로콜리인가요? 아, 닭가슴살! 가슴살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이나 무릎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먹는데도 힘들지 않고 스프는 이제 이 닭가슴살만 먹으면 좀 뻑뻑하고 먹기가 참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이제 팔팔 끓입니다. 이대로 푹 끓이다가 믹서에 넣고 곱게 간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완성. 간 한번 보세요. 예. 아내의 두충 닭가슴살 스프를 맛보는 남편. 그 맛이 궁금한데. 아, 우리 집 사람보다 아마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합해가 요리 솜씨 좋은 여성은 없을 겁니다.